안녕하세요, 채소입니다. 오늘은 좀 많이 늦었지만은 개강 메이크업으로 활용하셔도 좋은 이런 발랄한 느낌의 데일리 메이크업을 가져왔어요.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면서 요청이 정말 많았던 요 클리오 매드매트 립스틱의 질감 리뷰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.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목소리 이쪽에서 자연광이 되게 강하게 들어와서 이쪽이 살짝 더 이렇게 밝은 느낌이 있어요. 요 밀키드레스 톤업 크림을 사용을 할게요. 살짝만. 약간 한 반톤 정도 좀 환해질 수 있도록. 이렇게 톤업 크림을. 햇빛이 지금 너무 강하죠? 이렇게 톤업 크림을 살짝 깔아주고, 오늘 파운데이션은 요거 조르지오 아르마니 파워 패브릭 파운데이션 요걸 사용을 해볼 거예요. 제가 사용하는 건 3호를 사용하는데 제가 사용하기엔 좀 반톤 정도 더 밝은 느낌이거든요. 손등에 짜서 먼저 이렇게 찍어주고, 여기 에어퍼프에다가 미스트를 좀 뿌려서 촉촉하게 해줄게요. 왜냐면 이 파운데이션이 조금 건조한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지성분들한테는 좀잘 맞으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각질이 조금이라도 정리가 안돼 있는 부분은 무조건 뜨더라고요.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은 딱 바르고 난 직후에 피부 표현이 이뻐 보이는 게 아니고 좀 한두 시간 시간이 지났을 때 살짝 화장이 무너지잖아요. 그때 피부 표현이 정말 예뻐요. 두드리면서 말할까? 그리고 마음에 드는 점은 그렇게 살짝 무너졌을 때 피부 표현이 되게 이쁜데 그때 이후로는 더 이상 더럽게 무너지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. 이렇게 다음 눈썹을 그릴 건데 제가 요 에뛰드하우스 하울을 보여드린다고 했었는데 오랜 시간 못 보여드렸잖아요. 여기 있는 걸 오늘 좀 사용을 해보려고요. 그래서 요때 같이 구매한 건데 요거 에뛰드하우스 이지 브라우 펜슬 2호 브라운. 깎아 쓰는 브로우 타입인데 제가 이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. 그런데 저는 이게 단종된 줄 알았는데 홈페이지에서는 이게 팔더라고요. 그래서 구매를 해봤어요. 제가 옛날에 이거 진짜 좋아했거든요. 제가 구매한 게 2호 브라운인데 약간 붉은기가 느껴지는 브라운 컬러네요. 그냥 원래 제 눈썹 모양을 좀 살려서 그렸어요. 이렇게 눈썹까지 그렸고요. 다음은 요 마카롱 그레이로 쉐딩을 넣어줄게요. 원래는 제가 요런 브러쉬를 썼었는데 요 미샤 브러쉬가 더 이렇게 쉐딩이 잘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에는 요 미샤 브러쉬를 사용하고 있어요. 브러쉬에 잘 굴려서 눈썹에서 콧대로 떨어지는 라인에 음영을 줍시다. 제가 요즘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보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개발했어요. 자기 전에 100%로 완충을 시켜 놓는 거예요. 그래서 아침에 딱눈 떴을 때 그럼 얘가 이제 100%로 충전이 돼 있잖아요. 그러면은 충전을 생각 안 하면서 딱 50%만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물론 막 핸드폰이 망가지셔가지고 배터리가 되게 빨리 다시는 분들은 이렇게 못 하시겠지만 그냥 정상적인 그런 배터리 사이클이라면은 오늘 하루는 딱 50%만 사용을 해야지 하면은 핸드폰을 자주 안 만지게 되더라고요. 근데 진짜 확실하게 만지는 시간이 좀 줄었어요. 끝부분에도. 다음 아이섀도우는 요 미샤 바닐라 휘핑을 사용할 거예요. 이건 이렇게 노란기가 많이 도는 컬러인데 브러쉬 좀 묻혀서
이렇게 가볍게 베이스를 깔아주고 다음은 지금 좀 노란기 있게 베이스를 깔았잖아요. 그래서 이 섀도우도 노란기가 도는 골드 브라운 색상인데 맥 소바를 사용을 할게요. 이렇게 발색이 되게 잘 되는 섀도우거든요. 그래서 가루를 털어서 양 조절을 꼭 해주셔야 돼요. 눈두덩이 중앙 부분까지 넓게 발색을 해주세요. 다음 언더 삼각존에도 음영을 넣어줄게요. 맥 소바도 요즘 데일리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데 컬러가 흔하면서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마찬가지로 언더에도 이렇게 음영을 한번 넣어줬어요. 다음은 지금 음영이 되게 짙게 들어가진 않았거든요. 그래서 이 아이미미 클래식 브라운 색상을 사용해서 이 눈 앞뒤로 다시 한번 음영을 넣어줄게요. 이 섀도우는 붉은기가 없는 브라운 색상이라서 음영을 넣어줄 때 되게 좋더라고요. 눈 앞부분에 살짝 음영을 넣어주고 다음 언더에도 다시 한번 음영을 넣어줄게요. 전체적으로 한번 음영을 넣어주고 다음은 아이라이너, 제일 좋아하는 이 네이처 리퍼블릭 스키니 아이라이너를 사용할 거예요. 이 앞부분을 채워주고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고 다음은 속눈썹? 속눈썹은 좀 자연스러운 아리따움 6호 데일리를 붙여줄게요. 이렇게 속눈썹도 붙이고 다음은 이거 에뛰드하우스 래쉬펌 컬픽스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인조 속눈썹과 내 속눈썹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줄게요. 연결을 해주고 다음은 애교살에 요 샤인픽스 아이즈 시나몬 로즈를 바를 거예요. 제가 원래 요 샤인픽스 아이즈 라인 중에서는 로맨틱 플로어를 제일 좋아하거든요. 그런데 근데 요 시나몬 로즈도 되게 오랜만에 사용하니까 이쁘더라고요.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펄감이 진짜 요런 좀 납작한 브러쉬 끝에 이렇게 콕콕콕 묻혀서 너무 과하지 않게 애교살 눈 앞머리에 발색을 해줍니다. 이 정도? 이렇게 펄감을 살짝 주고 블러셔는 오늘 요 맥 스테이 바이 미 색상을 사용할 거예요. 약간 흰기가 도는 요런 뽀얀 살구빛 컬러거든요? 요 맥 스테이 바이 미는 나스 블러셔처럼 되게 색감이 이렇게 빡 나는 게 아니라서 블러셔를 발색할 때 좀 표면이 잘 긁히는 이런 좀 짤뚱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발색을 하고 있어요. 이런 브러쉬로 발색해야지 색감이 좀 잘 나오더라고요. 이쪽 볼 중앙을 위주로 발색을 할게요. 약간 이렇게 가로로 이 정도? 이렇게 발색을 해주고 하이라이터, 오늘 하이라이터를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요 맥 소프트 앤 젠틀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서 코에 살짝만 해줄게요. 너무 과하지 않게 살짝만 쓸어서 이런 느낌으로 살짝만 발색을 해주고 립은 제가 요 클리오 매드매트 립스틱을 샀다고 제가 인스타에 엄청 예전에 올렸는데 이제서야 보여드리게 됐습니다. 구매한 컬러가 두 가지예요. 센슈얼 페퍼랑 러셀 로즈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구매를 했는데 오늘은 센슈얼 페퍼를 발라보도록 할게요. 지금도 살짝 발랐는데 먼저 이 매드매트 센슈얼 페퍼를 베이스로 이렇게 깔아주고 입술 안쪽에는 이번에 새로 출시된 이 바비 브라운 아트 스틱 리퀴드 립을 바를 거예요.
제가 발라볼 컬러는 이렇게 좀 쨍한 레드 오렌지 컬러의 핫텐저린 컬러거든요. 이렇게 몸체를 꾹 누르면은 위에서 이렇게 나오는 타입입니다. 이 핫텐저린 단독 발색만 보여드리면은 이런 제형에다가 이렇게 펴발랐을 때 매트하게 쫙 달라붙는 질감이에요. 이렇게 보시면 딱 쨍한 레드 오렌지 컬러죠. 네, 이렇게 좀 발랄한 분위기의 데일리 메이크업을 보여드렸는데요. 개강 메이크업으로 활용하셔도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. 제가 요 매드매트 립스틱을 두 가지 컬러만 구매를 했잖아요. 그래서 다른 립스틱하고 질감 비교를 더 중점적으로 보여드린다고 했었는데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던 립스틱이 바로 요 두 가지였어요. 슈에무라 마트 라인이랑 요 토니모리 키스러버 립스틱 매트 라인. 요 세 가지 립스틱의 발림성이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거든요. 먼저 클리오 매드매트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가볍고 보송한 발림성을 갖고 있지만 밀착력이 진짜 좋아요. 그리고 각질 부각도 없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립스틱인 것 같아요. 물론 맥 루비우처럼 완전 매트한 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력이 굉장히 길진 않지만 지속력 역시도 평균 이상인 건 맞아요. 다음은 슈에무라 마트 라인을 보여드릴 건데 컬러는 제가 비슷한 게 없어서 강남 오렌지 컬러로 비교 발색을 보여드릴게요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슈에무라 립스틱이 클리오보다 더 가볍고 보송한 질감이에요. 근데 역시 가격값을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 역시 밀착력이 굉장히 좋아요. 그리고 발색력도 굉장히 좋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할 립스틱은 토니모리 키스러버 매트 립스틱인데요. 발리는 질감은 토니모리도 나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텍스처가 조금 무르다 보니까 덧바르면서 발색을 할 때 좀 뭉쳐진다는 느낌으로 발색이 돼요. 그 세 가지 립스틱을 비교했을 때 뭐 전체적으로 제품의 패키지까지 다 포함해서 점수를 매기자면 아무래도 슈에무라 매트 립스틱이 가장 마음에 들고요. 정말 딱 제품력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좋았던 제품은 놀랍지만 요 클리오 매드매트 립스틱이 제품력에 있어서는 가장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.